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 아이스크림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달이죠. 이제 6, 7, 8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지금 4월 18일 기사인데요. 올여름 무덥다라고 2002년도 4월 18일 기사인데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여름이 더울지 안 더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선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서, 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자재가, 식품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미 인상이 됐다고 해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이어 일부 음료 가격 인상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름 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올려 놓는 거죠. 이 바람을 타서 그러면은 여름에 덥고 그럴 때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사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빼빼로 스크류바까지 롯데제과도 가격 인상을 한대요. 벌써부터 다른 과자랑 그러면은 이미 다 이렇게 매출이 나중에 이렇게 여름에 반영이 되겠죠. 자, 크라운제과도 이렇게 등 상승 전망에 강하한가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쪽에 수급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름을 대비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주요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빙그레죠, 빙그레입니다.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뭔가 지금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옆쪽에서 이렇게 나중에 3개월, 2개월 사이 이쪽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쪽 위 상단, 요쯤쯤은 이렇게 바라보는 정도의 타겟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롯데 제과도 한번 볼게요. 롯데 제과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쪽으로 꺾이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 친구가 2018년도에 처음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됐는데 2017년도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아직 시세가 한 번도 안 났어요. 내려가서 내려 깔고 그다음에 와리가리 하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쪽 상방을 보러 이제 언젠가 한번 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면서 여름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쪽 상단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쪽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롯데푸드도 이제 얘네가 뭐냐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아이스크림을 그러면서 같이 이번에 움직여서 다가사지 않을까 같이 움직여 하니까 섹터는 이렇게 내려가던 주식이 이쪽에서 같이 돌면은 돌아야겠죠. 그러면서 이쪽 최소 이쪽 박스권 위주까지는 전고점까지는 바라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크라우 해태 홀리스 얘네가 해태 제과를 먹었죠. 빙과주 쪽을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물량을 잡아주는 뭔가 피뢰침이 나오고 있어요. 피뢰침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상단을 지금 이렇게 핥아주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이쪽에 나중에 여름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태제과 식품 얘네가 아까 크라운에도 됐죠. 그래서 또 차트가 똑같아요. 같이 튈때 같이 튀고 같이 튈때 같이 튀고 하면서 앞에 상단은 물량을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최소 이쪽으로는 여기 이쪽에는 한번 어떻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지나가는지 관심 가져서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